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생각만 해왔던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너무 딱 카메라만 보고 말을 하는 게 좀 처음이라 살짝 부끄러운데 한번 다 보실까요? 제가 커뮤니티랑 인스타를 통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질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데스크랩에서 관련 질문, 하나는 제 향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관련된 기타 관련 등등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베스킨라빈스 관련 질문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베스킨라빈스 알바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원래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하다가 이제 이사를 와서 롯데리아를 그만두고 새로운 알바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니랑 엄마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 집 앞에 베스킨라빈스가 생긴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알바를 구한다고 약간 종이? 약간 그 천막 같은 데 그게 붙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아! 이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드려서 베스킨라빈스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자,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 진짜 많았어요. 사실 베스킨라빈스 알바를 그만둔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몸이 너무 힘들어요. 팔에 멍드는 거는 기본이고 제 손목이랑 어깨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고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 일단 몸이 아픈 게 제일 첫 번째로 가장 힘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알바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저시급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좀 세다? 좀 많이 세다? 평일, 주말, 그리고 오픈, 미들, 마감 이렇게 편차가 되게 커요.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안 바쁠 때는 진짜 아이스크림 한 5개 푸고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페이는 다 똑같다는 거? 편차가 큰데 페이가 똑같다 하면 되게 일하면서 살짝 힘이 빠져요. 뭐 다르게 일해도 똑같이 돈을 받는다는 게 요즘 제일 많이 든 생각? 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베스킨라빈스 추천방, 저의 베라픽 세 가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딱히 취향이랄 게 없어서 안 먹는 걸 고르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진짜 안 먹는 거는 피스타치오 절대 안 먹고요, 월넛 절대 안 먹고요, 반민초긴 하지만 그래도 막 민초 극혐 이 정도는 아니에요. 굳이 뽑자면 아몬드 봉봉, 그리고 저 애플민트 좋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치코리타도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맛들이 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상손님썰과 그에 대비되는 좋았던 기억들? 사실 진상손님 저는 일하면서 못 뵀던 것 같아요. 약간 진상? 약간 기억에 남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베라가 11시 마감이에요. 근데 꼭 10시 한 57분에서 59분 사이에 꼭 배달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거의 제가 금요일에 출근할 때마다 늘 그 시간에 마감 직전에 주문을 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퇴근이 살짝 늦어져서 그 살짝 원망스러웠던 손님이었달까. 기억에 남았던 좋았던 일은, 제가 한창 베스킨라빈스 영상을 막 초창기 올렸을 때 구독자분들 많이 뵀었어요. 그래서 아 막 팬이에요, 영상 잘 봤어요 말씀 한마디 해주고 가실 때마다 감사해요 약간 기억에 남는 실수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기억에 남는 실수? 알바 초반에는 아이스크림을 잘못 나간다든지, 이건 이제 제 얘기는 아닌데 어떤 실수였냐면은, 배달 주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인데 동네만 달랐던 그런 주문이었어요. 베스킨라빈스 A점, 베스킨라빈스 B점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던 거죠. 그냥 아파트 이름만 보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배달이 잘못 나갔었던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꼭 배달을 드릴 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몇 동 몇 호 맞으세요? 이렇게 꼭 물어보고 배달을 드려요. 자, 베스킨라빈스 면접 꿀팁을 물어보셨는데, 베스킨라빈스 면접 꿀팁이라기보다는 모든 면접에서의 꿀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웃어야 해요. 근데 약간 이게 이런 웃음이 아니라 약간 살짝 미소를 머금은 듯한 약간 이런 좀 어색하네. 원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자신감 있어야 돼. 당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맞는 건 맞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또 말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딱 못하는 건데 할 수 있다 라고 하기보다는 아 이런 거 안 해봤는데 혹시 잘 못하는데 배우면은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 웬만하면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베라 신입 알바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난 정말 오래오래 해서 매니저, 점장까지 노릴 거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나는 잠깐 용돈벌이로 잠깐 해야겠다 한다 싶으시면 도망가세요. 장난이고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데스크라비스가 쉬운 알바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좀 힘들다 싶으시더라도 일을 최대한 재밌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다시 일할 수 있으면 할 건지, 20살로 돌아간다면 다시 베스킨라빈스 알바를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20살로 돌아간다면 베스킨라빈스 알바 안 할 것 같아요. 20살을 하기에, 그리고 첫 알바를 베스킨라빈스로 하기에는 몸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요. 20살에 몸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근데 장담하거든요. 첫 알바를 베스킨라빈스로 시작한다? 다른 알바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카페나 이런 알바를 하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N개월 뒤에, N년 뒤에 제가 알바를 구하고 있을 때 베스킨라빈스 할래? 라고 물어보면서 할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너무 재밌고, 저는 일을 오래 했다 보니까 약간 그 편안함이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매장에 대한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할 것 같긴 합니다. 향후 저의 알바 계획이랑 유튜브 관련된 계획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베스킨라빈스를 그만둬야겠다고 마음을 한 5-6개월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베스킨라빈스 그만두면 새로운 알바를 구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딱 봤는데 제가 평소 하고 싶던 카페에서 알바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새로 구하게 된 알바는요, 뭐냐면 바로 컴포즈 커피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컴포즈 커피 2주차 알바생이고요. 이제 제가 좀 일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된다면은 컴포즈 커피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종종 올리고 있는 제 일상 브이로그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와 관련된 기타 등등, 그리고 애플워치 어떤 시리즈 쓰시는지, 이 기종은 SE고요. 나이키 에디션입니다. 요즘 자주 듣는 노래 3개. 자주 듣는 노래, 이거 좀 어려운데, 저희 언니가 요즘 DKG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저도 그냥 집에서 언니랑 놀 때나 뭐 화장할 때 언니가 맨날 DKG 노래를 틀어놓으면은, 근데 또 이게 노래가 좋단 말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 사랑도둑 되게 청량청량하고 DKG 청량 노래 딱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같이 일했던 알바생이 누군가요? 라고. 이건 저랑 같이 일했던 누군가가 노리고 하는 질문 같은데, 저는 알바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친구들과 일을 했어요. 진짜 한 명 한 명 다 기억에 남고 재밌었는데, 굳이 딱 한 분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제 영상 초창기에 같이 일했었던 가연이 언니? 가연이 언니가 진짜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같이 처음 일했던 언니이기도 하고, 언니랑 일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알바 가는 길이 좀 신났었던? 물론 저와 같이 일했던 모든 분들, 은민이 언니, 지영이 언니, 현정이 언니, 지연이, 준혁이, 성욱이, 수현이, 효이, 지연이, 진짜 다 너무 고맙고 덕분에 재밌게 일할 수 있었어요. 같이 일 못한다는 생각에 그게 진짜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만두면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전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Q&A 기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평소에 제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던 생각이나 그런 것들 댓글로 적어주시고, 밑에 제가 폼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신청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상품은, 아무래도 제가 베스킨라빈스 알바생이었다 보니까 약간 내리사랑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데, 파인트로 준비를 해봤어요. 소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랍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Q&A를 진행해봤는데, 아무쪼록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좋아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 아니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재야 돼. 그래, 여기를 재야 돼. 며칠 전에 누가 그랬어. 진짜 팔 두께 다른 거 같다. 26.5 24.5 영상으로 보면? 이쪽이 약간 더 볼록한 것 같기도 하다. 한주가 선물해준 줄자. 이름은 세복이. 이름은 세복이.